요즘 묻지마 범죄부터 먹거리 걱정까지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이 주는 울림은 더 커지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가 이루어지다고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배지훈 기자입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호박전. 고소한 냄새가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배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료 급식소는 금세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북적거립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대전 연탄은행의 무료 급식 봉사. 동그라미 가족 봉사단과 함께한 따뜻한 나눔이 벌써 11회를 맞았습니다. 저희가 대동에 연탄은행에 있을 때는 건물이 없어서 무료 급식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 가양동으로 이사 온지 1년 좀 넘습니다만은 무료 급식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건데 그렇게 건물이 가양동으로 이사 와가지고 준비되어서 1층은 무료 급식하고 2층은 노래교실로 이렇게 그래서 문화교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한글을 배우지 못한 글씨를 못 쓰는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부족한 반찬을 더 채워드리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저희 동그라미 봉사단이 항상 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배식을 하는데요. 어르신들 드시고 가시면 너무 흐뭇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칭찬 많이 해 주셔서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마음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100세 되신 분도 나오시고 90세 이상 분들이 나오시는데 항상 다음 달에 다시 뵙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어요. 요즘 묻지마 범죄 등으로 분위기가 좀 숙연한 가운데에서 오늘 이렇게 훈훈한 소식이 있다고 해서 한 걸음에 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정말 정이 넘치고 훈훈한 그런 마을이 될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보는 사이지만 이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봉사단의 손길로 정성스레 차린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어르신들은 그간 쌓아왔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피해 주시고 또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먹여주시는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원래 셋째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봉사들을 통해서 우리 노인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은 또 30일 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수육을 통해서 우리 노인들을 또 이렇게 한끼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다 어르신들 대우가 극진하잖아. 응? 그러니까 더 이상 뭘 바래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대전 연탄은행 무료급식 봉사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소외된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배지윤입니다.